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현대차 기아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 속에서도 지난달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세에 힘입어 선방한 실적을 내놨습니다.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 집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는 올해 2월 유럽에서 작년 같은 달 대비 25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영향으로 지난달 유럽 전체 시장의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5.4%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선전한 겁니다.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은 작년보다 2.3% 포인트 오른 9.5%를 나타냈습니다.